아, 그래요? 지금은 공부원 할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지금은 공무원 시작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들이 좀 힘들어. 예, 그러니까는 그제 나이 또래 이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그분들 보고 지금 공무원 지망하시면 좀 위험해요. 그 일본은 공무원들 3년 대 이직률이 80%가 넘어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점점점 감정 노동으로 바뀌고 있어요. 감정 노동으로. 그러니까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 감정 노동 제일 힘든 거. 우리는 뭐 텔레마케터 그런 거잖아요, 그죠? 미국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1등이. 우리나라도 지금 학교 선생님들 죽으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이게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선진국을 보면 미래를 볼 수가 있는데 공무원은 지금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차라리 공인중개사가 더 나아요. 아니, 웃을, 아니, 진짠데. 왜 그러냐면, 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행복을 주나요? 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은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또 오히려 돈이 행복에 좀 이렇게 방해가 될 수가 있는데 돈은 뭘 주냐면은 자유를 줘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어. 그럼 뭐 뭐든지 해도 되지 뭐. 갑자기 뭐내 성악가 싶은 성악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회사 다니다도 기분 나쁘면 아예 사표 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줘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게 그 행복의 방해 요인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약간의 그 억압이 있어야 더 행복하거든요. 만족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담배를 피더라도 그 학창시절에 그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피야 제일 맛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마음대로 필수 있으면 이 담배 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남자분이 별로 없네.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어 행복한 거예요. 와이프가 없으면 내가 집에 아무 때나 가도 상관이 없으면 아이고 피곤한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약간의 억압이 있고 약간의 이런 제약이 있어야 이게 행복한데 돈이 너무 많으면 자유가 너무 많아지고요. 그러면 뭐죠? 행복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약 같은 데 손을 대는 거지, 그죠? 근데 아무튼 공인중개사는요, 뭘 주냐면 자유를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공인중개업을 해가지고 떼돈을 번다라는 말은 제가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거든요. 내가 개업을 하더라도 다른 직장과 달리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또 내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면 뭐 아이씨 그죠? 또 투 틀리면 감두고 열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공인중개사가 뭘 주냐면은 자유를 주거든요. 남편이 맨날 나를 괴롭혀. 아이 수 틀리면 그죠? 다시 말하면 요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돈이 자유를 주는 것과 다시 말하면 뭐 괜찮죠. 중개업은 저는 중개업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할 건데 매력적인 직업을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강의하는 것도 그 일찍이 좀 자유가 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시간을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아무튼 요새는 공무원, 학교 선생님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점점점 사회가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알고 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안 돼요. 미래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중에 미래에 더 도움이 되고 좋은 직업일지는 지금은 알수 없는 거죠. 저는 의사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외과 의사예요. 틈만 나면 사람 배가 앓고 막피 튀기고 막 창자 막 이러고 있고 막 제가 무슨 치과 의사예요. 틈만 나면 그냥 막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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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 사람은 막 탁 만나면 남 똥꼬 쳐다보고 있고 막 밥 먹다가도 말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게 행복한 직업이에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 부인이 좋다고 내가 좋은 거 아니니까 이게 뭐냐. 그리고 요새 그 신용불량자 1위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사도 지금은 의술이 좋다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의사라는 자격증이 무조건 부를 만들어주고 무조건 뭐 이건 이런 시대는 지났어. 이것도. 그 AI가 도입되면 공인중개사도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래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자신 있는 걸 하되 그게 만약에 미래에 각광받는 직업이 되면 좋은 거지만 만약에 미래에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루하루가 불행하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직업이 잘못 선택이 되면 난 진짜는 막 피만 봐도 막 현기증 나는 사람인데 외과 의사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수술 들어갈 때마다 막 우왕청심 먹고 있고 막 이런 상태라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미래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면 뭘 해야 되냐. 내가 가장 좋아하고 편하고 재밌어 하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죠? 그게 현재 시장이죠. 그래서 그 만약에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야 이상한 얘기하는데 지금 일본은 대학교 졸업할 때 취업률이 98%인 거 아세요? 98%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대학 졸업할 때 98%가 취업을 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원하는 회사를 골라가요. 그럼 일본 경제가 좋아서요? 뭐 아니에요. 그냥 고령화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인구가 너무나 노인층이 많고 젊은 사람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이들이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줄 서 있는 거야 대기업들이 막. 근데 그게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벌어진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되면 일본과 같이 원하는데 마음대로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된대요. 학원 보내지 마세요. 그냥 노는 게 최고야. 제가 봤어요. 노는 게 최고. 놀고 그냥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거. 저는 솔직히 그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거든요. 여행을 좋아하는데 제가 한 30개국을 가봤어요. 30개국을 가봤는데 제가 이제 초창기 여행을 시작할 초창기 때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패키지 여행을 지금 안 가죠. 옛날에는 패키지 여행도 갈 거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가이드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 현지 가이드들 대부분이 다 뭔 이탈리아 가면 뭔지 아세요? 그 이탈리아 그 음악하러 유학 오신 분들이야. 뭐 성악 전공하시고 막 피아노 이런 분들이 가이드하고 있어요. 왜? 그분들은 부모가 봤을 때 성악해가지고 이탈리아 가서 뭐 하면은 뭐 국내 와가지고 대학 교수라도 할 줄 알고 보냈는데. 그 양반들이 뭔가 해가지고 나올 때 되니까 이미 시대가 변한 거야. 그러니까 와봤자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거기서 뭐예요? 카이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뭐예요? 부모가 그분들의 인생을 뭐 다 그쪽으로 유도한 거죠. 현재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64페이지. 자, 물권법입니다. 자, 물권법은 대단히 뭐죠? 중요하죠. 아, 일단 기초지만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물권과 채권을 개념으로 한번 정리하고 가자고요. 우리 교재는 물권과 채권의 비교가 나오는데 좀 자세히 볼 겁니다. 개념입니다. 물권은 뭐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 간단하게. 물권은 뭐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뭐냐면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A라는 건물은 뭐죠? 물건이니까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뭐가 되죠? 물권인 거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1억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 그래서 대물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다 그래서 대인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특징이 나오게 되냐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떠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띕니다. 양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소유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강한 양도성을 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게 원칙인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해요. 사람이 함부로 바뀌면 안 돼요. 따라서 채권은 약한 양도성을 떼요. 임차권은 채권이거든요. 따라서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물권은요. 지배권입니다.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다라고도 하고 간접 지배권이라고 해요. 물권이 지급권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통해서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요.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어요. 따라서 물권자는 타인으로부터 협력이나 이행을 받지 않고 직접 만족을 얻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직접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받으려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 그래서 을에게 만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 돈이 있으면 자다가도 어떻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잖아요.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줘야 비로소 뭐로 돼요? 만족을 얻으니까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채권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협력, 타인의 이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물권이라는 말은 스스로 알아서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어야 되고요.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협력을 받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는 고장난 것이 있으면 스스로 고쳐야 되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은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비로소 임차인이 뭘 얻는다는 거예요? 만족을 얻는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돼요. 고장난 곳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고쳐줘야 되니까 임차인은 필요비 상한 청구권을 갖게 돼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감 잡히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나중에 외울 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쭉쭉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물권은요. 절대권입니다. 절대라는 말이 뭐죠? 모든 사람이죠.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상대라는 말은 뭐예요? 특정된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민법은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무효란 얘기예요. 그죠? 상대적 무효가 예외라는 말은 예외적으로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역으로 말하면 특정된 사람에게는 무효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선의 제3자에게 무효가 아닌 것이 뭐예요? 상대적 무효. 그래서 우리가 무효 절대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 그럼 무효가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얘기고요.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권인 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병한테 돈 다 걸려 그러면 뒤지게 맞아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권이에요. 따라서 물권은 대항력이 있는 거죠. 채권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세권은 물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런데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해서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돼서 을에게 나가라고 하면 을은 못 나간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면 병에게 못 나겠다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차권은 상대권이니까 특정된 사람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채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뭐예요? 토지인데 주택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항상 시장 원칙이잖아요. 임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 날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은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임차권이든 모든 임차권은 일단은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인가요? 그러니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는 대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대위해야 돼요. 그죠? 이것과 관련돼서 중요한 예는 뭐냐면 이중매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길래 갑이 을에게 임도를 해줘서 매수인 을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땅값이 폭등하자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그러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병은 을에게 직접 나가라고 반환을 청구합니까? 갑을 대위합니까? 직접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갑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됐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절대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굳이 갑을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반환을 청구하거나 나가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했어요? 적극 가담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오히려 을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을은 병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갑을 대해야 되네. 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채권이. 다시 말하면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 이 채권은 특정된 사람 누구한테만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갑을 뭐죠?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위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하느냐 문제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냐 채권이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재 잠깐 볼까요? 1번 채권과 비교해서 1,
2 보시고 3번 보시는데 그 3번에 1번 해가지고 우선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3번 해가지고 우선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에서 우선이라는 말은 우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변제권 그러면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물권에는 뭐가 있어요?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얘기고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채권은 우열이 없다, 평등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우열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해가지고 1 해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요?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 제한 물권과 소유권이 충돌하면 뭐죠?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 동그라미 1번, 2번 해가지고 주택 임대차가 나오고 대항력과 짐착함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지 마세요. 여기서 보면 또 이것도 헷갈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뭐죠? 그러니까 총론이니까 원칙만 보고 뒤에 가서 봐야지. 여기서 보기 시작하면 헷갈려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2번 물권의 객체해가지고 물권의 객체는 뭐죠? 물건이다. 그죠? 물건. 근데 2번 해가지고 저당권과 질권은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든가 권리질권 등이 있다죠. 물론 질권은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이 뭐만요? 저당권만. 자,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입니다. 그죠? 다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뭐에도 권리에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물건이지만 뭐일 수도 있어요? 권리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당권의 객체는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까지 가니까요. 그 다음에 3번 의미 없고 4번도 일단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물권 법정주의가 나오죠. 일단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물권 법정주의고요. 채권은 계약법이죠. 계약 자유의 원칙에. 그래서 계약법은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입니다. 임대차 빼고요. 왜 그러냐면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 규정인데 자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권법정이 쉽게 말하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법정주의고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이죠. 조심할 것은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여러분들 그 법을 공부하면 특이한 거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시행령도 배우시고 시행규칙도 배우잖아요. 민법은 시행령 안 배우죠? 시행규칙 안 배우죠? 왜요? 없어서. 왜요? 물권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없으니까 시행령이 있으면 안 되고요. 장관령으로 정할 수 없으니까 시행규칙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여기서 말한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하죠. 그다음 관습법인데 관습법상 물권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뭐가 있냐면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 부동산의 양도담보는 법률에 의한 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요 세 가지만 관습법상 물권이에요. 요 세 가지 외에는 관습법상 물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온천권 이런 거 인정되지 않고요. 뭐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거 없고요. 사도통행권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세 가지뿐이고요. 이 법률과 관습법으로 뭘 정하냐면요. 종류를 정합니다. 종류를 강제하고요. 내용을 정합니다. 내용을 강제하고 따라서 물권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따라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뭐가 되죠? 강행법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4번에 가죠. 뭐가 나옵니까? 물권적 충고권이 나옵니다. 시간이 아리까리하네요. 자, 물권 소유권은 중요합니다. 자, 개념부터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물권 소유권은 뭐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채권적 청구권이 뭔지도 알 수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에요. 그럼 결국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돼요? 물권의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이 채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돼요?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 나누는 기준은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채권 청구권입니다. 자, 물권 청구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은요, 타인의 협력을 받지 않고 만족을 얻는 지배권이고요. 채권은 타인의 협력이 있어야 만족을 받는 지배권이 아니에요. 물권은 물권입니까? 물권 청구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자, 물권 소유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누가 물건을 가져갔어요? 누구한테 달라고 해요? 사람한테. 물건아 돌아오렴 그러나요?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또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가서 물권의 청구권이 있다라서 저에게 만족이 생기나요? 아니죠. 그쪽에서 반환을 해줘야, 그쪽에서 협력을 해줘야 비로소 만족이니까 물권의 청구권은 뭐가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권리고 지배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채권입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순수한 채권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특수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채권이 어디서부터 발생하고 있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채권은 아니고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있는 특수한 채권으로 봐요. 그것이 뭐냐면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띄어서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자,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 뭐라고요? 용익물권과 채권이에요. 채권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용익물권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니까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용익물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안 걸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별개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용익 물권은 소멸시효 걸릴지언정 용익 물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도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될 수 없고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냐면 첫째, 주체예요. 물권자여야 한다. 왜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니까. 두 번째,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침해자인데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를 말하고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직접 간접을 부문해요.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건물의 철거 청구입니다. 철거 청구는
직접 점유자에게는 하지 못하고요. 간접 점유자에게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에서 나가주는 거는 임차인도 해줄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 집을 철거해 주는 것은 임차인이 못 해줘요. 철거는 누가 해줘야 돼요? 소유자, 임대인. 그래서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간접 점유자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간단합니다. 그죠? 이게 전부예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례를 좀 연습하셔야 돼요. 교재도 지금 사례가 나와 있는데 시간이 자, 잘 보세요. 아, 여기 학교가 중요하니까 기억할 거 많지 않습니까? 요가 이렇게 개별적인 사례를 막 외우지 마시고 지금 정리해드린 저 간단한 거 가지고 사례를 뭐하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의 토지를 을이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갑이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에 대해. 갑은 토지 소유자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푸실 때 땅에서 내보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땅의 소유자가 누군지 한번 보시고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 물어보면 감으로 풀지 마시고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건물은 갑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예요? 을의 소유니까 을에게 퇴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철거를 을에게 요구할 수 없고 병에게 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누구여야 돼요? 점유자여야 되거든요. 건물을 을이 병에게 양도했다면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병이기 때문에 병에게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병은 이 건물이 불법으로 신축한 건물인지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에요. 이랬을 때 갑이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왜냐하면 점유자라면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따라서 점유자라면 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선의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아니 너무한 거 아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병이 피해를 보겠죠? 누구 때문인 거예요? 을한테. 그러면 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갑에게 못 나겠다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요.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하고 병에게 이 건물을 임대했어요. 그러면 철거를 임차인인 병에게는 뭐예요? 요구할 수가 없고 임대인인 을에게만 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건물을 철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건물에 뭐해야 돼요? 소유자여야 하니까. 요 세 가지고요. 나중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일단 교재는 보시면 손해배상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손해배상을 집어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 침해자에게 뭐가 있으면요? 고의 과실이 있으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제가 오래간만에 런닝을 널어가지고 옥상에 널어놨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옆집 마당에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 옆집에 가서 아줌마 제 런닝 주세요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왜요? 그 옆집 아주머니가 제 런닝을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죠? 물론 그 아줌마는 아무 짓도 안 했죠. 선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제 런닝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런닝에 흙이 묻었어요. 아줌마 세탁비 내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막 지저분하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아주머니가 제 런닝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훔쳐간 것이라면 그때는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할 뿐만 아니라
손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무엇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막 찢어박아 놓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반환 청구권 있느냐 없냐, 그거는 뭐죠? 해당 부분에서 볼 거니까 여기서 볼 문제는 아닌 거고요. 넘겨보시면 박스 밑에 12번이 있어요.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에 대해서 물권을 소유권 인정된다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임차권이 물권 소유권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니까.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교재를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를 좀 지우시고, 위에다가 방해 배제 청구권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통솔은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청구권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권이라면 뭐는 인정하냐면 방해 배제 청구권만 인정. 반환 청구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것이 통솔의 입장이고요. 막설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죠. 13번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인데 요 물권 변동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